400점에서 파멸적 반등 미쳤다고. 그러니까 30점 올렸거든요. 30점 올렸는데 근데 어제 400점에서 600점 왔으니까 200점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기분 좋게 스타트 400점에서 했다고 생각하자. 봐봤구만. 아직 아침부터 햄버거 먹으려고요. 차갑다 햄버거는. 싸늘하게 식었어. 마치 파렵제 전판 이블린 변사체 맹시로. 어제 8등이면 그냥 먹을 거예요, 그죠?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있나, 그죠? 어떡하지? 이걸 기어이 1원을 뜯어가. 보고 가지 마.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비트 한판 하고 싶었는데. 다른 버전 한번 해볼까요? 빨라지는 리듬의 틀리 한 장인데. 너 되겠어? 팔수 너 되겠어? 너 프리스타일 덱 되겠어? 너 되겠어? 자신 있어? 제자 입보 같은 거안 하고 1등 할 자신 있어? 대급변 떴으면 돌렸고. 가지마! 저리로 가지마! 아이쏘! 아니, 캣틀페어의 구인수인데? 안 그래도 그냥 지팡이 있길래. 아, 구인수 써야지? 그 생각했는데. 부상 왜 이렇게 러지 같지? 거의 160밖에 안 돼? 5와트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 씨. 뭐야, 이거. 이제는 많이 쌓일 거야. 5와트거든. 4라 5와트여서 느낌 확 다릅니다. 100씩 쌓이잖아. 항상 여기서 저건데, 이중공중 보급보다 좋은 게 있나요? 무조건 투구인데, 이거, 그지? 까보해. 투구 인수 루난도 괜찮아요. 크갈 근데 구인수 두개 쓰는 게좀 낫긴 하지. 안 그래도 20딜 아무도 다못 때리는데. 토마토 주스 먹을 시간 충분한가? 빨리 내놔 이 새끼들아. 아씨 아닌가? 좋은 건가? 벨라워이 좋아요. 아 좋은 거니? 안 죽긴 한데. 아씨 이거 쳐내고 디스코를 쓸수 있나? 3디스코 그걸 생각보다 쓰지 말자는 씨 싸가지 없는 씨. 안 뒤져 캐트 자카 안 쓰는데. 아이씨 이 새끼도 안 쓴다. 레드?
근데 진짜 사춘발이 마렵네. 유링 넣으면 깔끔하긴 하네. 아니면 뭐 자크 해도 되고 그냥 유링 넣는 게 제일 깔끔한데 이 조합에서 유링으로 바꾸는 게 제일 베스트인 듯해요. 인정하시죠? 아펠라치오스랑 이 새끼도 마렵긴 하네요. 잠깐만. 위험했는데? 비트는요 의미 없다니까. 그냥 빨라지는 리듬인데. 하트를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보상 받고 이걸로 템 파츠를 맞출 수 있어서. 근데 그냥 세나 이거 쓰자. 안 잘리면 얘도 살인 병기. 나이스. 이게 맞잖아, 그죠? 이걸 주고 싶은데 안 나왔으니 뭐 어쩔 수 없지. 인재물 세게 광도권이라 과학 졸라 마렵네. 과학 잘될것 같다. 이거 이겨야 돼. 빨라지는 리듬 이미 빨라졌습니다. 빨라질 때는 바릅시다. 존나 빨라졌지 바릅시다. 빨라지는 리듬 쳐먹어가지고 속도 존나 빠르네. 미쳤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허수의 보상이 좋지 않으면서도 좋아. 이해하기 힘드신 말일 수도 있는데 허수의 보상이 구린 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빨라지는 리듬 10초만 넘어가면 파렴치가 속도의 경지로 나오는데 이제 20초 동안이랑 암라인을 유지시켜줘. 그죠? 20초간 파렴치는 암라인 무적이야. 여기 주고 1라 5위까지 이중 공중 보급을 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어? 구레바리에? 아 까비 아리야 제발 나이스. 아리 만나는 거저 좋아요. 아리 진짜 개패거든요. 클론인데 안 약한 아리. 왜? 그냥 아리가 유지력 덱인데 유지력 파렴치가 더 좋거든. 아이씨 손이 안 보여 들리야. 궁을 쓰지를 마로. 평타만 쳐 평타 싸게야. 궁을 쓰지를 마로. 뭐? 창의력도 없이 제자 입고 그냥 죽어라 나는. 이거 봐 그냥 공속 봐. 캐트 공속 올라가는 거. 궁 쓰지 마 캐트라. 집소되니까. 잠깐만. 잠깐만. 어? 속도의 경지, 씨발, 숨방사계야. 나 60은, 씨발, 토마토 주스 쏟았어, 씨발, 흔들다가. 아니, 토마토 주스를 속도의 경지로, 씨발, 흔들고 자빠지니까 쏟지, 그죠? 아으씨. 하세기! 넣을게. 실골 불확정이거든. 적당히 딜만 하다가. 됐다, 1킬 했다, 그래도. 이기겠는데? 로봇군 대 파렵지? 이거 처형하면 제가 이겨요. 아, 이건 또 이겼어? 아쉽다. 전 라운드 이겼으면은 진짜 불연승 했을 수도. 이거 왜냐면 야스오가 피흡템 있으면은 다 이기거든. 야바짜가 2라운드. 근데 2라운드 5연승하면 어떻게 돼? 돈 관리 됐잖아. 481올 7 근거가 확실하게 됐지. 그죠? 연승도 이어나갈 겸. 그죠? 야스오도 찾을 겸. 씨발! 아 리체만 아니었으면 4연승이었잖아. 패승승패. 이건 아닌데 진짜로. 아니 이걸로 패면 죽지. 라위 쳐바르고 바펀맨이 패면은.
바르고 간다? 마지막에 풀보 뽑으면 되긴 한데. 그렇게 하자. 씨발. 이 야스오마 하면은 그냥 뭐 사실 불가항력이라 하나요? 그냥 재밌어. 사실 이렇게 해도 482로 럭가 좀잘 당하고 야스오가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이 새끼 한순간 게임이 내 손바닥에서 벗어났어.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출발 진짜로 뭐 도박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빠친코 돌리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둘러가는 거야. 내 목숨이, 내 운명이, 그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죠? 이 새끼 하면 그래, 그죠? 그래서 벌레들이 아이언에 처박히면서도 야쏘 하는 거임. 존나 웃기네. 존나 웃기네. 그래서 벌레들이 야쏘를 그래서 하는 거였어? 일단 순하고 협곡에서 야쏘 하는 것부터 똑같다고? 그러니까 재밌잖아. 근데 느낌은 좋은 게, 항상 야쏘 하면 빨리 삼성 찍고, 열혈팬 박잖아? 얘밖에 딜러 없어서 스택은 잘 쌓여. 그죠? 딱 그거 하나 하는 맛? 이러면 수은에, 밤끝에 정손, 수밤정 가야 되니? 열혈인데 뺄 수가 없네, 씨. 선파 쓰자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괴물인데 나? 씨발. 화생해! 씨발! 존나 농락당하네. 아이 좀 이겨라. 근데 정손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구원의 코어를 하고 수맹의 코너 거결 야쏘 해야 될지도. 니쿠 두 개도 안 썼는데 내가 지면 어떡하냐. 이 덱은 참 재밌어. 재미 원툴이야 진짜로. 니체는 3전투 신강을 쳐먹고 우르고지 삼성인데 피도 나보다 두배 많고 돈도 두배 많은데. 이거는 롤 쳐서 아칼리라도 찾아야겠어. 모자가 왜 이리 많아? 참 애매하다. KD 쓰기.
안 하니? 오, 떴나? 내 싸움꾼. 그래, 씨발, 내가 무슨 뭘 가릴 처지야? 왔다. 씨발, 면쏘야? 피해. 피 마이너스 1 같이 씨발 족같네. 시작 점수 왔습니다. 580점. 자극? 다음 턴에 야쏘 선 받지 않으면 바로 연패입니다. 연패하고 뭐하지? 잠그자? 초반에 하봤자 무조건 짓는 게 좋냐고. 뭐 지금 어차피 연패 타는데 가져가가지고 뭐또할 수도 있고 꼭 어뜨면 그죠? 아! 세계니? 먹님임이야? 안 먹을 것 먹어? 슈발? 어, 되게 컨트리였다는데. 아이고. 졸라 맛있는 거네. 다 되잖아, 잡지. 뭐야. 지팡이만 아니면 됐는데. 오, 좋아요. 그냥 굳이 뭐 더샷 할 필요 있나, 그죠? 세트 하나만 찾는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더 그게. 뭐야, 이거! 아,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한 10원까지 괜찮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서 안 뜨면 이게 너무 손해보니까, 그죠? 굳이 5하트 보상을 안 먹어도 최저의 전투자 억제여가지고 내가 제일 셀것 같긴 한데. 근데 괜히 또 무또 했는데 5하트 안 먹기 졸라 아쉽잖아, 그죠? 컨트리로 잽실하게 10점씩 싸다가 시원하게 하트 보니까, 하트 하는 거 보니까 시원하다니. 아니야, 컨트리가 얼마나 정당한 덱인데. 이러면 니코 좋지. 매우 좋지요. 여기서 그냥 컨트리로 꺾을까? 밥이나 시키자. 이 게임 끝날 때쯤 봐봐 있겠다. 어디서 시키길래 씨발 밥이 5분 만에 오냐. 이번 판 내가 1등인데. 어우, 리롤 칠때 사고도 안 나, 이거는? 지원 아이템? 어미어미 이런 거 먹자. 믹시랑. 여기서 판돈만 올리면 100% 1등이거든. 템 어디 갔어, 이거? 응? 서즈리얼? 투포제드 좋은데. 저드? 템이 너무 많아.
씨발 뭐야 이거 만화잖아 어? 어묵이다 먹을 템이 없는데요 이제 또 오만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5원짜리 먹게요 인정하시죠?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죠? 오만해 제 팔이 없지 직스템 준비하면 끝이잖아 끝났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뇌절 왔을 때 저 죽일 기회가 한 번이라고 했는데 뇌절 와도 안 죽어 뭔 말인지 아시죠? 직스템까지 나왔네 애초에 그냥 이거 이성 이거 이성 이거 이성이라서 아쉬운 거 하나 있다면 뽀삐 이모 뽀삐 아닌 거? 그거 그죠? 쇼진데 스케 맞네요 직삼 신기 왔네. 템 존나 많네. 그냥 일성 직스여도 이 템 치면 너무 세. 아 빨리 엎치고 N이라도 넣어주고 싶다. 여기도 좀 불안한 게 아칼리 카스 쓰여서. 아 비에고 선밭이 존나 무섭거든요 또. 1도 안 무서워 슈발 먼서스 벙칼리 위험해 보인다고 1도 안 위험해 보여 잘못 봤어 제대로 잘못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위가 시너진 예쁜데 그죠 스펠을 넣는 게 낫겠다 근데 특패는 눈에 안 들어와 어제부터 씨발 특패로 8등 어제 하루종일 쳐봐가지고 좀 야 트로니까 세긴 하다 야 근데 아리 안 넣었으면 졌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방금 구도 봤을 때 뽀삐 살해당했어 얘도 1등 안 했거든 나 때문에 다 죽어 애들이 좀 아리 이성 찍힌 거 이거 중요한데 그치 존나 쉽구만 아니 나 이거 개대충 했는데 트럭이네 그죠 이게 약간 진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그죠 애들 피 많으면은 신뢰 확정인데 뭐 애들 피가 없으니까 하지마 파렵지랑 힘싸움 밀릴 거 뻔하잖아 어? 도장 템이 좀 구태기긴 하다 지금도 키 하나 그냥 게임 너무 쉽네. 진짜 팔을 주도 족 같은 짓 하니까 쉬워도 너무 쉽네 게임.
왼쪽. 눈은 뭐 그렇게 좋진 않네. 아니, 근데 이거 한 번에 쓰레쉬 죽이면 상관없는데. 끝난 것 같다, 이거? 제대 들어갔으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파랍시장 힘싸움. 말을 안 들어, 말을. 루시안 이성을 왜 찾아? 아니, 근데 너무 그냥 깔끔하게 끝났네. 이 덱은 뭐 진짜 난이도란 게 없네요. 아, 지금 관전 됩니까? 관전 되면 관전하면서 싹 밥 한번 먹고 싶은데. 우리 있어서 안 돼? 그러면 그냥 게임이나 하자고.